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이 터졌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신 금액은 약 3조 5천억 원. 주무자들이 잠적하면서 돈도 사라졌다. 3만여 명의 투자자들은 파산 위기를 맞았다. 그렇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대규모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투자자 3만여 명에 거둬들인 돈만 3조 5천억 원. 상상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불법 다단계의 위험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각 PD, 이번에 적발된 업체 도대체 어떤 조직이죠? 네, 경찰은 이들을 기업형 사기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구 지역에서 활동해온 조이팔 씨가 실질적인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이들은 CN, 리브, 첼린이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해 안마기, 골반 교정기와 같은 의료기 렌탈 사업을 명목으로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왔습니다. 그러다 11월 초 경찰 수사망이 좁혀들자 임원들이 모두 잠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인을 세 개로 나눈 것도 경찰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불법 다단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단계라고 해서 전부 다 그것이 사기거나 불법인 것은 아니죠? 네. 다단계 업체가 모두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등록 조건이 까다로운 다단계 회사 대신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한 방문 판매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 후 실제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금융기관도 아니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유사수신 행위를 했습니다. 11월 3일, 조희팔 씨와 임원들이 일제히 잠적했다. 투자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있었다. 조 씨 일당이 잠적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독려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이 잠적한 지 19일째. 삶은 달걀로 허기를 달래던 한 투자자는 끝내 목이 맸다. 박 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받은 보상금에다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까지 빼서 투자했다. 잡아주시고 그 자기 공간 이 여자도 좀 잡아주시고.
조이팔 씨와 임원들은 2004년에 이른바 재테크 회사를 설립했다. 재테크 회사란 돈을 기술적으로 불리는 회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조희팔 씨는 투자자들에게 재테크의 귀재로 소개돼 왔다. 이대 가족 여러분들한테 먼저 성공을 드리고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의 성공 속에서 이 기업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이 기업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조 씨의 재테크 회사는 4년이 흐른 뒤 3개 법인 49개 센터를 거느린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했다. 조 씨의 재테크 회사들은 의료기 임대 사업을 표방해왔다. 투자자들에게는 먼저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품 전시장을 견학시켰다. 일부 렌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여주어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켜왔다. 사람들이 이걸 해보고는 굉장히 좋다, 내가 사업하기 참 좋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현혹시켜요. 사업 방식은 역렌탈. 회사가 소비자에게 임대하는 렌탈과는 달리 개인이 의료기를 사서 회사에 임대하면 회사는 이를 임대차에 설치해 수익금을 받아 개인에게 임대 수수료를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44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 후에 581만 원을 준다며 유사 수신 행위를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440만 원을 재테크를 하면 8개월 동안 내 원금과 배당금을 매일매일 넣어주는데 8개월이 지난 후에는 내 원금 440만 원과 배당금 141만 원이 포함돼서 581만 원이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8개월 만에 다 440만 원 가지고 141만 원을 번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잖아요. 그렇죠? 연리로 48%의 고수익이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임대 수익금이 약속대로 지급됐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기업을 인수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재테크도 하겠다고 밝혔다. 요트 사업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여러분들 우리 그 부산 요트를 인수했다는 얘기 들었죠? 네. 이 배를 가지고 해운대항이나 광활에서 여러분들이 뭐 제트스키도 활용할 수 있고 유람선 또 우리 저희들 배는 그 이 선상 파티까지 다 가능합니다. 온천 휴양지의 한 관광호텔, 부산의 한 백화점, IT통신 단말기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 계열사들이 큰 이익을 낼 것이라며 배당받은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했다. 지금 작지만서도 우리 계열사들이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의 이익금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열사들이 이익 공유가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부장, 국장, 급여 정도라도 여러분들한테 평생 붙지 않았던 연금처럼 주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바랄 거 있습니까? 없죠. 여기에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 사람이 관련되면 친척과 지인들이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 다 위에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 이게 우리 시집에
김 씨가 구축한 다단계 조직이다. 참외 농사를 지으며 농한기에 식당에서 일을 하던 김 씨는 여동생의 권유로 발을 들여놓았다. 계속 근무를 하니까 서너지를 한 식당 서너지를 70만, 80만 뺏긴 부모님은 그 한 가방에 10만원 된 거 싶어서 내가 한 가방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는 사람을 죽으니까 내가 죽는 여기서 나고 여기서 12시 나왔으니까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김 씨는 보험약관 대출에다 농지담보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 무리하게 투자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25대, 즉 1억 1천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부장 직급과 직급 수당을 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직급이 오른 뒤에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일정한 하위 조직을 구축해야 승급이 가능했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많은 직급 수당과 직급 수당보다 훨씬 더 많은 공유 수당을 주었기 때문이다. 첫 수당을 받아본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권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과실을 따기도 전에 조직이 무너졌다. 애써 오른 것은 직급이 아니라 빚더미였던 것이다. 도움을 청할 데도 없다고 한다. 피붙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 하나로 인해서 아들 부부와 딸, 오빠 부부와 동서 그리고 지인들까지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김 씨 부부는 결국 논밭을 팔기로 했다. 그러고도 빚을 갚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심정에 말도 뭐하지. 뭐 참 답답하고 뭐 좀 남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한 그런 심정이지. 뭐. 자기 땅에서는 마지막일지도 모를 참외 농사. 조금 쉽게 돈을 벌려 했던 욕망의 대가는 참혹했다. 성주에서는 김 씨 일가 같은 집단적인 피해가 많다고 한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칼부림까지 일어났다. 주모자들이 잠적한 상황에서 평소 투자를 독려했던 센터장이 원망을 받고 있었다. 파국을 알면서도 숨기지 않았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센터장 이 씨는 자신의 친오빠도 임원들이 도주하기 직전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게 이 지방의 피해 정도를 물어봤다. 너무 심각합니다. 작은 동네에 그대로 혈연들이 다 버렸으니까 전부 사람들은 논 재폐체, 집 재폐체. 이거 가면 갈수록 너무 엄청난 데미지를 남기거든요. 그냥 묵은 사고가 아닙니다. 온 집안에 그게 다 달려 있습니다. 센터에는 귀가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저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전 재산을 건 것 같아요. 대체 저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네, 투자자 대부분은 선민들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4,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는 그림은 어느 사업자의 다단계 라인 구성표입니다. 보통 투자를 권하는 사업자는 친척이나 친구 등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못해 소액을 투자했던 사람도 높은 이율의 수익금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것을 보면 빚까지 내면서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승윤 PD. 예. 앞에서 봤지만 투자자들에게 통장에 매일매일 입금이 됐다. 예. 그러면 그 회사 임대사업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수익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조이팔 씨가 큰 수익이 난다고 했던 그 사업들을 취재했습니다. 연 48%의 투자 수익금을 배당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 조이팔 씨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윤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이익금이 얼마나 더 되나 덜 되나 하는 문제지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조 씨의 장담대로 이익금은 발생하고 있을까? 재테크 회사에서 자동 안마기를 설치해 놓은 한 미용실에 가보았다. 손은 들어가가지고 저한테는 300원 정도 줘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나요? 안 해요. 제가 가끔 어떨 때 이제 단골 손님이 오라면은 한 번씩 해드리기도 하지. 그냥 제 돈 넣고. 자동 안마기 다섯 대를 설치해 놓은 한 병원도 찾아가 봤다. 실제로 렌탈 사업의 규모는 미미했다. 2만여 명이 수십만 계좌를 투자한 경인 지역. 정작 임대된 의료기는 900여 대에 불과했다. 이날을 뽑아 보면은 대략 1,200 대도 있고 안 되면 900만 원 대가 있고 그래요. 마치 자기 돈은 그대로 어디 투자돼 있고 딴 데서 수익금에서 자기가 돈을 받아가는 줄로 착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랫돌 빼서 밑돌 개는 식으로 그 신규 투자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한 금액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돈을 잘라가지고 매달 받아가는 건데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업 재테크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일까? 조 씨가 자랑했던 요트 사업은 요트를 실제로 구입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3조 원대 매출을 기대한다던 IT 통신 단말기 업체는 문을 닫았다. 백화점은 18층 건물 가운데 4개 층만 분양돼 있었다. 그마저 80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관광 호텔에서는 아직도 큰 수익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이 호텔의 대표이사는 조 씨의 조카로 돼 있고 지배인은 형이 맡고 있었다. 실질적인 대표이사죠. CNC에. 그 친구 4개월 전만 해도 대구 모처에서 붕어빵 장사하던 친구예요. 그 대표이사 하신다면 무슨 그쪽으로부터 월급 받은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면? 대구 호텔이세요? 예. 아니요? 대표이사 이제 월급도 한 푼도 못 받으셨나요? 그냥 말 그대로 수료성만 대표이사지. 아무도 없었어요. 조희팔 씨는 잠적하기 한 달 전까지도 기업 재테크 사업이 잘 돼간다고 장담했다. 이들의 어떤 기업의 재테크 사업이 아주 왕성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정말 많은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정말 요즘은 몸은 힘들어도 아주 정신적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죠.
자기가 자기들 나름대로 전산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제작할 정도였으니까. 자기들이 뭐 부동산 사업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까 이미 뭐 사기범이라고 얘기하기는 도를 뛰어넘은 뭐 사기법인, 뭐 진짜 범죄 단체 이 정도 되는 거죠. 기업형 사기단이라는 말이 가장 적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경찰은 조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배했다. 그런데 재테크 회사 내에서도 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 사람이 워낙 배열이 가려진 사람이고 단지 이제 저희들이 아는 거는 투자에 득비제다, 아주 천재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방면으로 막 신경을 시켰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죠. 조 씨의 과거 행적이 부산에서 포착됐다. 2001년 당시에도 고수익을 믿기로 투자자를 모았다고 한다. 천만 주면 막 200만 원 얻으면 간받고 꺼내피더라니까. 나는 이제 직급이 있다 보니까 못 빼고 그냥 나란 게 나는 그대로 다 뭐 게임 뭐 큰 돈 받아 쓴 것밖에 없고 큰 돈 다 물렸지 나는. 그때도 의료기였어요? 그때는 뭐 실버타운 한 대 샀고 막 이래야 돼. 실버타운? 응. 조 씨의 친형도 다단계 유사 수신 혐의로 2006년부터 수배된 상태였다. 이태면 이제 천연농약 및 생면 비료를 개발하는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미끼를 던진 거죠. 조 씨의 형이 2003년부터 쓴 수법은 65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만에 13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액수만 다를 뿐 지금의 조 씨의 수법과 유사하다. 조희팔 회장이 형 밑에서 이 수법을 배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도 이미 뭐 한 3년 전에 출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잠적해 있는 상태고, 그때 이제 형한테 이런 수법을 배워서 제대로 이제 그때 처벌 안 받은 자녀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벌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희팔 씨는 이 사업을 시작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이 유통 바닥이라 그래야 너무 혼란스러웠으니까 전부 다 뭐 돈 300만 원 주면 3개월만 600만 준다 그러고 800만 준다 그러고 자고 나면 한 남씩 도망가고 막 이럴 때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생각에 사로잡혀가 두 달을 고민 끝에 그래 좋다 하고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팔자 운명이다. 조 씨의 재테크 회사가 이전에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와 차별성은 있는 것일까? 조 씨 계열의 재테크 회사에 몸담았던 한 전직 임원에게 물어봤다. 이미 시작 때부터 다 그렇게 관계 기관의 주목을 받던 지난 7월, 조 씨는 그나마 때맞춰 통장에 입금하던 수익금 지급을 중단했다. 7월 1일부터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임대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휴대폰 갖고 있죠. 휴대폰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 오늘 임대 배당금이 1,000만 원이다. 딱 찍게 드립니다. 대신 CH라 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수익 금액을 발송했다. 현금이 필요할 경우 회사에 요청서를 내면 돈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여튼 8시 반이면 막 딱이야 딱 막 절대로 시간도 안 오기 딱 어쩜 그래서 어떨 때는 살 떨린다 그랬어 우리. 그죠? 시간 정확하게. 응, 설득이잖아, 그죠? 8시 35분 2분이잖아. 보통은 돈을 받지 않고 재투자했다고 한다. 어차피 우리가 재투자가 자꾸 감으니까, 어? 돈을 냈다 뺐다 하면 귀찮으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이 20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감아가 보유됐으면 역할 수 깨키가 우리는 그래가 믿는 거야. 그런 한편으로 잠적하기 직전까지 신규 투자를 독려했다. 앞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선전했다. 이제 우리가 볼 적에 거의 4% 정도를 지금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퍼센티지를 한 6천 원 정도를 깎이게 된다. 10월 달에 치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들 퍼센티지 깎이기 전에 쳐라.
이제 그래갖고 9월 10월에 바짝 땡긴 거야. 가장 큰 피해자는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었다.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34살의 만학도 이 씨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학자금으로 준비해둔 1억 원을 재테크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만약에 다니신 분이 우리가 사기꾼으로 보이나 교회를 또 다니셨기도 하고 아줌마가 착한 분이신 분이라가 이제 저는 한번 믿고 해본다고. 이 1억 원은 가정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 씨가 대학 진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공장을 다니며 알뜰하게 모은 돈이었다. 또 빼기만 안 되는데도 8시간을 일해갖고 40만 원, 뭐 50만 원 요래 준 걸 잔압해갖고 60만 원 이래 받고 또 나루로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다 상자를 갈고 누워 있었지만 저는 30분이라도 주위에 시골이라서 탱자를 따서 그런 물건을 팔아가 1년에 뭐 많이 사면 20만 원 이상을 사고 또 아니면 뭐 한 15만 원 이래 사가 그 돈 이래 보태가고 예금을 하고 1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통장에는 26만 원만이 남아있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없으면 이 꿈도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 제일 쉬운 게 지금 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고. 신규 투자자의 돈을 나누어 가지며 폭탄 돌리기를 해온 재테크 회사. 예정됐던 불행이 막차를 탄 이 씨 앞에서 터진 셈이다. 네, 15년 동안이나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참 기가 막히네요. 예. 이분들이 보상받을 길은 없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이기 때문에 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잠적한 조이팔 씨와 임원들을 하루빨리 검거해야 그나마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4년 동안이나 활보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동안 경찰 수사망에 한 번도 걸려들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 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간 3차례나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주모자인 조이팔 씨의 존재조차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경찰 수사에 대비한 치밀한 대응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영주경찰서 형사들이 부산의 한 건물을 급습했다. 경찰은 조이팔 씨의 3대 재테크 회사 가운데 하나인 첼린과 관련된 첼린 씨의 대표이사와 전무를 체포했다. 당신도 투자해라 하면은 공무원 연금이나 이런 사회에서 주는 연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그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저인데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두 번 상신했습니다. 경찰은 윗선에 대해 수사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고 한다. 센터장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면 모든 전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센터장들은 실질적으로 회사 윗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습니다. 사실은. 회사가 사전에 실시한 위기대처 교육 내용이다. 렌탈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답해 회사의 피해를 축소시키라고 교육했다. 모든 거는 한 사람한테로 다 밀어라. 누가? 지금 그 구속되는 사람한테. 나는 몰랐다. 왜 몰랐냐면 멘탈. 하여튼 X라는 사람이 우리한테 자기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완전히 거기에서 나오고 한 사람이 이 X가 그 간다 할지라도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충분히 무죄로 방면해가 올 수 있으니까. 대표이사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는 비중이 떨어지는 인물을 발굴해 앉혔다. 조이팔 씨는 공식 직책은 한 번도 맡지 않고 배후에서 조직을 움직였다. 회장이 달리 회장이 아니고 제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저한테 줄 직책이 없어갖고 자기들 뭐 대표도 해야 되고 부회장도 해야 되니까 날 보고 뭐 고만하라 그럴 수 없어갖고 회장을 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떠밀려가지고.
동일 법인으로는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 조직은 그대로였지만 법인 이름이 알려질만 하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나중에는 법인을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서 당국의 감시망을 교란시켰다. 우리는 사업하면서 명함도 돌려야 돼. 명함도 못 돌렸습니다. 이름이 하나도 바뀌니까. 법인 조금 바꾸는 거예요. 그놈한 피하기 위해서 수산업을 너무 오래 하면 거기에 대한 비틀어져. 법인을 만들 때는 이름이 비슷한 유령법인도 함께 만들어서 투자금의 대부분을 유령법인 계좌로 빼돌렸다. 수사에 대비해 외형을 줄이려는 포석이었다. 이처럼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쉽지 않았다. 서산경찰서가 적발한 경인지역 법인인 리브의 유령법인 리브 주유의 입금 내역이다. 수백억의 투자금이 입금된 이 유령법인 계좌는 감춰놓고 20~30억만 입금된 진짜 법인 계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단속용으로 리브라는 계좌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경찰에 단속이 되면 한 20억~30억 들어있는 이 리브명의 계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사기는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몇백 대 정도 렌탈이 돼 있으니까 유사추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내겠다. 뭐 7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여기서 벌금 내고 자르는 거예요, 꼬리를. 영주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후 보안이 더욱 강조됐다. 교육 내용을 필기한 노트에서부터 투자 계약서까지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옛날 회사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책도 이게 다 없애라. 노트 같은 거 다 지우라고. 네. 그렇지. 항상 민방위 훈련만 있으면 그런 거 해야겠는데. 민방위 민방위라 합니다, 우리는. 민방위가 뭐? 민방위. 누가 뭐 뜯다라든지 하면은 샥 악기전투처럼 있잖아 그죠? 샥 집으로 가고 국장 집이든지 본부장 집이든지. 두터운 차단막을 세운 뒤 배후에서 움직인 조이팔 씨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내곤 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저희들이 크고 작은 어떤 이런 뭐 경찰 예사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뭐 경찰 예사들이 나면 그 회사를 그냥 더 이상 못하게 하죠. 그 저희들은 뭐 전혀 영업에 지장 안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 어떤 기업 기관에서 저희들 회사 모르는 기관 없습니다. 결국 조희팔 씨와 임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닥치기 직전까지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한 뒤 일제히 종적을 감추었다. 제도적인 허점도 교묘히 이용했다. 현행법상 방문 판매 회사를 설립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금융을 바꾸는데 안 바뀌었냐, 저런 일이 할 수가 없죠. A라는 사람이 돈을 찍기는 우리가 그 뭐 전에 뭐 당신이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관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라 그런 규정도 없고 또 저희들이 찾아볼 수도 없고. 방문 판매 회사를 관리 감독할 여력도 없다. 방문 판매 회사를 설립한 이후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하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다. 시군구 한번 가보십시오. 이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하는 사람이 유사 금융 대부업도 하고 온갖 하거든요. 그냥 조사할 수가 없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고서만 보고 신고만 해도 끝이에요. 적발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선 금융기관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상한 거래를 발견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 지방의 금융기관은 유사 수신 행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을 배치를 하고 참 긴장했어야 하는데 그 모한 부분이 저희가 진짜 조금 하나의 뭔가 진짜 잘못된 부분이라 사실은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왜 안 하셨나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배치를 사실은 망했더라고요. 그거를 그 단지 우리가 예금을 할 유치하는 그것만 조금 생각이 빠져가지고 참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5월에야 경찰에 조 씨의 재테크 회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9월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자료를 도모해보자. 응? 약간 수준이 좀 밀리는 거 맞아요. 그 순위로. 만약에 다시 문제됐다면 바처를 따라서 쓸게라. 방문 판매로 신고하고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이라든지 국가청렴위원회라든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전체 다 같이 합동으로 어떤 수사체제를 구축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좀 더 예방될 수 있도록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제도적 그 어떤 개선책이 좀 더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번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의 핵심 인사들은 대부분 유사수신 행위 등 동일 범죄의 전과가 있었다.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다단계 범죄 전과자들이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개정을 통하여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희팔 씨와 임원들이 치밀한 행각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자리에 파산 직전의 피해자들만 남아 있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안, 진짜 해결 안 되면 여기 있는 분들 정말 뭐 가정 파탄 못 다. 피해자 3만 명의 수신 금액 3조 5천억 원. 이런 사기의 출발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박의 욕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키운 것은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감독기관대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제대로 움직였다면, 좀 더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공조했더라면 그 피해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